안녕하세요. 미술로 보는 세상의 유세진입니다. 미술로 보는 세상 MC 도광은입니다. 요즘 살다가 보니 좀 퍽퍽하고 마음이 을씨년스러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좀 따뜻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미술에서 찾을 수 있는 따뜻함은 뭐가 있을까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이런 주제 어떠신가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은 무지무지 많죠. 네. 예, 최근에도 어떤 글을 하나 쓰면서 미술은 행복이며 치유가 아닌가 뭐 이렇게 글을 썼었는데요. 그냥 보는 순간 야, 이 글이 참 느낌이 좋다, 따뜻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림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오라는, 발음이 어렵죠. 진짜 약간 라틴어 뭐, 네, 스페인 예, 스페인 화가입니다. 17세기 스페인 화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페인 화가 그러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벨라스케스나 고야가 아니겠습니까? 현대적인 대건축가 가우디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스페인 화가 중에서 좀 덜 알려졌지만 스페인의 황금 시대를 이끈 화가들이 있습니다. 왜 스페인의 황금 시대라 그러냐 하면은 그 이전에 스페인의 그림들 회화 쪽에서는 피렌체 베네치아를 비롯한 이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이 워낙 이 유럽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스페인의 그림은 뭐 속된 말로 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 무렵부터 주목할 만한 화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무리오라든가 수르바란, 미데라, 그리고 스페인 최고의 대가 벨라스케스, 요 무렵에 비슷한 시기에 살았는데요. 요 사람들을 스페인 황금시대 화가라고 합니다. 스페인의 그림을 완전히 유럽에서 인정받게 되는 그런 시대죠. 그럼 예술 시대, 예술사를 배우셨으면 두 분도 다 지금 말씀하시는 화가들을 아시는 거죠? 전 처음인 화가들이 알았었을걸요? 알았었었을걸요? 그 중에서 오늘 얘기할 화가가 무리오인데요. 이 무리오의 풍속화가 이 시기에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신교, 가톨릭 이런 대립이 굉장히 극성한 시대였습니다만은 어쨌든 유럽 전체로 보면은 기독교의 체계잖아요. 가톨릭의 전통을 가장 강력하게 지켰던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마녀사냥 아시죠? 네. 예, 그런 마녀사냥이 가장 극성했던 나라가 또 스페인이었어요. 이제 스페인이 가장 가톨릭이 강한 나라였고 이 황금시대의 이 화가들의 그림도 대부분 성화입니다. 성화. 쉽게 말하면 성화를 얼만큼 잘 그리냐에 따라서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뭐 이런 시대였는데요. 물론 오늘 얘기하는 이 무리오도 굉장히 성화를 주안점으로 많이 그린 화가입니다. 그 와중에 이분은 특이하게 풍속화를 많이 그렸고 이 풍속화, 지금 보시죠. 저 두 그림이 이 무리오를 대표로 하는 풍속화입니다. 이 두 그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스페인에서 이런 굉장히 캐톨릭하고 그런 어떤 왕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그림들도 그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굉장히 딱딱하고 엄숙하고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거하고 좀 반대되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 본성을 보여주는 그런 따뜻함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보여요. 벨라스케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벨라스케스에 나오는 그림, 그 주인공들은 되게 화려하고 위엄 있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뭔가 딱딱하고 불편하고 힘들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어색하고 그런 긴장된 모습이 보였다면 지금 이 무리오의 풍속화에서 보여지는 이 인물들은 누가 봐도 이게 부자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고 그냥 일반 서민들처럼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돈이 많아 보인다거나 그렇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라든지 표정 그리고 빛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따사로워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포근한 느낌을 받고 더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길 걷다가 갑자기 골목길에서 확 튀어나와서 네. 같이 놀고 싶은 친근감 있고 좀 거리도 가깝게 느껴지고요. 무리오 그림을 쭉 보다 보면요. 이렇게 쭉 펼쳐놓으면은 쉽게 말하면은 80-90%가 다 성화예요. 네.
성녀 마리아라든가 예수의 탄생, 이 성스러운 그런 주인공들이 계속 등장하다가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이 풍속화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리오라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그 스페인의 동시대 활약했던 다른 이 성화를 많이 그린 수르바란이라든가 주세페 데 리베라든가 이런 사람에 비해서 더 인지도가 높은 게 이런 풍속화를 저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렸기 때문이에요. 그 왼쪽의 그림을 보십시오. 두 사람의 어떤 가벼운 미소, 창밖에서 뭐가 지금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 두 사람이 그걸 구경을 하면서 참 재미있구나, 혹은 참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두 사람이 웃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은 제목이 어린 거지인데요. 제목 그대로 거지입니다. 거지. 거지 소년. 이 거지 소년이 지금 일을 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더기에서 일을 잡고 있는 장면이고, 저 발바닥에 때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로 볼 때 참 애처로운 모습인데 저 다사로운 햇빛, 저 어떤 빛의 효과 때문에 왠지 슬프게만은 느껴지지 않는. 네네.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었어요.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뭐 먹고 난 다음에 예, 편안한 장소, 자기만의 어떤 그 조그만 장소에서 햇살이 들어오면서 뭐 지금이 가장 평화롭고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각각 자기의 어떤 그런 인간 본성의 느낌을 지금 보여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자유로움, 그런 거가 있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던적인 좀 그런 느낌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무리오는 그 고향에서 계속 종교화만을 그렸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만 심취해 있다가 주변인들,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그 시대에 계속 그려져 왔던 주제에서 조금 이 작가의 마음 그리고 그 경험이 들어갔던 내용으로 주제를 바꿔서 이렇게 따스한 그림을 그렸다고 저는 느껴집니다.